배변 활동이 나쁜 것들을 굉장히 좋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만성 변비증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.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 올리고당을 한 달간 섭취를 시킨 결과 약 70%가 변비 개선 효과를 봤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70%. 예, 그래서 유익균의 장내 증식뿐만이 아니라 변비나 장 그 배변 활동을 위해서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방 건강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대장암이죠. 아무래도 뭐니 뭐니. 근데 이제 대장암이 사실 옛날에 굉장히 드문 암이었어요. 근데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. 네,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률 3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그렇게 또 치료가 어려운 암도 아닌데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이제 식습관이 바뀌면서 증가되는데요.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변비가 계속되고 이러다 보면 독소라든지 그런 발암 물질들이 계속 장내에 머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겠죠. 근데 이제 장내 환경이 좋아져서 이 유익균들이 또 변비를 예방해주고 이런 물질을 빨리빨리 배출시키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대장암 네. 발병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자, 건강 효과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효능이 남아 있다고요? 예. 네. 예, 일단은 우리 그 면역 세포가 70%가 몰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장이라고 하는 곳은 외부의 영양소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그것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거기를 막 지켜놓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전에 죽여주는 것들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유익균의 역할이기도 해요. 결과적으로 프리바이오틱에 의해서 유익균들이 좋아지면 그 지역에 있는 면역들이 좋아지게 되고요.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? 너무 많이 드시다 보면은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변비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보통 프리바이오틱 같은 경우는 네. 3에서 8g 정도 하루에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.